나한테 긴장을 왜 했지?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공격 나갔다가 사먹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도 상당히 탄탄하긴 하고 있어요. 빈틈없이. 이제 사람이랑 와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느껴야 돼. 아 진짜 그러네. 아 이런 빌드의 어떤 상관관계가 생기면 요런 식의 어떤 상대가 유리함을 가질 수 있구나, 심리적인 요런 요인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방금 상황이 유리해도 그 좋은 상황을 갖다가 그 좋은 심리의 상황을 활용 못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맞잖아요. 방금 제가 만약에 방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셔틀 트리버 갖췄다고 한들 에? 셔틀 트리버를 갖췄다고 한들 공격 나갔다가 싸먹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유리한 심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긴 거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번 판의 상대 테란이에요. 보학짓님께서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좀 살벌하네요. 예, 보학짓.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자, 이번 테란전. 교수님 명강이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빡겜 해달라고요? 빡겜하는 입술을 보러 왔다고? 입술 성애자분 때문에 제가 입술을 허용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제 입술을 보면서 무슨 짓거리를 할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더리하군요. 자 강의는 잘 보고 있는데 실력이 안 나는 1인이시라고요? 예,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타를 최근에 저 때문에 리마스터 군마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다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스타에 남아있는 분 공방이든 레드든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15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예,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남아있는 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느는 게 아니야. 그죠? 예, 그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는 이미 뭐 100레벨이 만레벨이라 치면 15년 이상 있으면 거의 뭐 레벨이 거의 막 91, 92 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죠? 예.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금 더 빨리 레벨 갖다가 쑥쑥쑥쑥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번엔 21 T1 더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 21 T1 더블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 12 지금 잡혔죠. 21 멀티. 드라곤 떠나지 않아요. 선벌처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드라곤 한 마리 더 찍어주고 인구수 24대 온파일은 더 늘려줘야 됩니다. 후룹으로 정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드라곤으로 하게 되면 이 선벌처 찍고 벙커 찍고 멀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벌처 이거 들어가가지고 여기 난리나. 그냥 후룹 한 세네 마리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 드라곤으로. 아시겠죠? 예, 이것도 알아야 돼. 왜 안 가는지. 21 더블 상태 드라곤 생산 최적화로 되죠. 땅땅.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심리전의 모든 것. 상대 일단 멀티는 아니고요. 프로 보내줍니다. 대놓고 멀티는 아니에요. 현재까지 정찰된 상황은. 드라곤 조금만 더 생산해줍니다.
상대가 언더커맨인지 체크해줘야겠죠. 커맨드 맞네요. 빠져줍니다. 프로브 생산해주시고요. 이제 시즈모드가 곧 될 확률이 높겠죠. 발 하나 늘려주고 트리플을 빨리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혹시나 뭐를 앞마당 먹고 3탱크가 더 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지요. 프로브 찍어주고 셔틀 그리고 발 하나 더 늘려줍니다. 이런 상황일 때 여기다 드라곤은 필수예요. 자, 프로브는 지금 한 개 더 보내줬습니다. 자, 리버 서버드베 바로 눌러주시고요. 드랍시 대비해주고 프로브는 꾸준하게 생산 바로 리버 생산해주고 질러도 두 개 생산해줍니다. 프로브는 쉬지 말고 눌러주고 옵저버 터리도 파일런도 침착하게 자 상대 시즈모드 됐는지 체크도 한번 필요하긴 한데요. 침착하게 초보자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게 섣불리 멀티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론 꽂아주고 드라고 생산해주면서 침착하게 옵저버도 생산 쉬지 말고 스킬업 나오자마자 채워주고요. 자 트리플 타이밍 어느 타이밍? 지금이야 그죠? 네, 안정적으로 찍어주고 현재는 떠나줍니다. 자 스캐는 거 확인했고요. 요즘 안 좋은 일들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교수님 라이브 보니 웃음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개까지 맞춰줍니다. 프로브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커맨드 확인했고요. 태워줍니다. 골리앗 있네 맞죠? 예. 용어가 워낙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다 이렇게 합니다. 발론 꽂아주고 아이고 그라다님께서 트위치로 쳐놓은 감사합니다. 침착하게 트리플 지금 확인했죠? 트리플 의도를 6개까지 늘려줍니다. 렐리븐 잡아주고 침착하게 혹시 모르니까 몰래 멀티 정찰 해주고요. 브러브 질러 좀 생산해줍니다. 셔틀 하나 생산해주고요. 브러브 생산 침착하게 5,6,7,8,9,10 브럽 좀 더 생산 드라곤 셔틀 하나 더 생산 브럽 조금만 더 생산해 주시고요. 탱골 중심이죠. 멀티 하나 더 먹어줍니다. 5,6,7,8 아일런 좀만 더 늘려주고 가속 눌러주고 가속 눌러주고 상대 상당히 좀 잘하네요. 프로브 찍어주고요.
직접 찍어주고 가서 넣어줍니다. 파일럿이 어필합니다. 스타게이트. 떨궈줍니다. 침착하게. 5678. 그러고 좀만 더. 포지까지. 질러서는 몸빵 새겨주고요. 침착히 빼줍니다. 그럼 4둥 캐리어 준비해줘야겠죠. 지금 왕급적으로 필요해요. 5,6,7,8,9,10 풀어보는 중지. 캐리어 지금부터 왕급 조절 필요합니다. 파일럿 그럭치도 다 신경 써주고요. 공기로도 찍어주고 법조바 하나 5,6,7,8,9,10 바람 찍어주고요. 가슴 넣어줍니다. 드랍십이 뜰 타이밍이죠. 이제는 곧 있으면 캐리어 생산해주고 파이널로 씌웠고 집착하게 5,6,7,8,9 캐리어 좀만 더 생산. 그럼 소사이브까지 올려줍니다. 게이트는 좀 더 늘려줍니다. 델리 델리 트리플 적소 토끼는 좀 박아주고요. 최대한 침착하게 5,6,7,8,9,10 01업 앰플러 칼부터 눌러주고요. 침착하게 풀어 나갑니다. 자, 캐리어 명품 캐리어 준비해주고요. 좀 조금만 더 꼬라박으면 집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여기 풀어가 주는 거예요. 멀티 하나 더 먹어주는 거죠. 캐리어는 빠르게 싸게 하나 더 눌러주고 진짜로 풀어줍니다. 캐리어 좀만 더 생산. 보지도 하나 더. 게이트 미리미리 늘려놔주면 도와줍니다. 이따가 소모전할 때 대비해서 지상군이 싹 녹을 수 있어요. 보시게는 이런 걸 흔히들 운영이라고들 하죠. 스톱도 스톱도 지금 눌러주고 하이템을 좀 생산해줬습니다. 게이트 미리 늘려줍니다. 프로브 이쪽으로 좀 보내주고요. 실드업 눌러줍니다. 침착하게 상대 현재 2일업이에요.
어, 뒷좌모 눌러줍니다. 침착하게 옥쪽으로 속옷도 눌러주고요. 침착하게. 아마 너 저기 포토캔을 좀만 더 건설. 옥쪽을 좀만 더 생산. 곧 있으면 3이 없 될 거예요, 상대. 대리야. 나옵니다. 가자. 1, 2, 3, 4. 들어갑니다. 암 들어가줘요. 소모전이죠. 일종의. 넓어주고. 뺍니다. 빼면서 캐리어 생산. 캐리어 뺌면서 생산. 그러면서 병력 생산 좀 해주고 해요. 업그레이드 방업. 침착하게. 미래하다고 끝나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성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지상군은 뒷방 갑니다. 침착하게 오린 뒷방 갑니다. 나머지는 캐리어 컨트롤. 뒤로 살짝 빼주고 요 대리 좀만 더 생산. 업도 눌러주고요. 올리하면 없으면 되겠죠. 일로 이동시키면 되니까요. 맞죠? 아이템으로도 좀 생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뒷방 갑니다. 침착하게 빼주고요. 프로브 질러 생산. 캐리어를 흔들어줍니다. 지진 아주 오자. 이런 식으로 상대 APM 365네요. 네. 방금 초반에 워낙에 제가 맞춤 대응이죠. 탱크를 하다 워낙에 많이 빨았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 뭐 선택의 경우의 수가 없었어. 방금 여러분들 리플 한번 봅니까? 아직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워낙에 지금 상황 자체를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지. 만약에 반대로 셔틀이 공중에서 폭사가 됐다거나 막 이런 갑분사 상황이 나왔으면은 상당히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얘기는 완전 달라져요. 방금 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좀 워낙에 잘 만들어놨죠. 거기다가 특히나 탱크를 갖다가 중간에 한번 엄청나게 많이 끊어먹는 바람에
테란 거의 멘탈 나갔죠. 테란 APM 400대죠 보시면. 예. 뭐 APM이 뭐 게임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자체가. 베럭 팩토리로 입구를 막고 있고요. 아야이 싸이엘 뭔 말인? 안기현님 방송 보고 대학교 때 프로토스 열심히 배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익명님께서 트위치로 만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 방송 보고 대학교 때 프로토스 열심히 배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상대 빌드 20 커맨드 맞죠? 예, 상대 빌드 20 커맨드 완벽히 빌드를 알고 있는 상대죠 테란. 자 방금 전 운이 좀 좋긴 했어요 솔직히. 탱크를 갖다가 그 타이밍에 트리플에서 다 먹기가 쉽지 않은데 3셔틀이었거든요. 10질럿 온리버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먹었어요 제가. 너무 잘 먹었지 제가. 정찰 이거 됐고 그럼 엠베 상대 내가 지금 제가 뭘 할지 모르니까 상대는 일단 엠베를 지은 거예요. 심시티 서플 베럭 혹시 모를 다크를 대비해서 이렇게 심시티를 한 거예요. 다크에 그냥 끝나지 않으려고 서플 베럭으로 입고 맞고 더랩 위치 그러면서 아카데미 그러면서 아모리 그죠? 예. 심미 다크를 갖다 배절 안 한 거죠. 아까 여기서 애쉬가 여기 잡혔잖아요. 여기 잡히는 순간에 이게 아둔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크를 배절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엠베를 지었다는 거는 그죠? 예. 심미 다크 여기 빠르게 올 아둔으로 다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배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카데미랑 아모리 그리고 투팩토리. 저도 지금 엔간한 거는 배제를 다 안 했죠. 저도 지금 멀티를 빨리 안 꽂았기 때문에 그죠? 드라곤도 생산하고 있고 리버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파일런 씌워갖고 테란 바로 공일업 그리고 발칸포 업그레이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발칸포. 예. 그럼 스캔 뿌리기 다크 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스캔 뿌려서 확인한 거예요 제 체제를. 아 이런 체제구나. 아 이런 스캔 뿌린 거예요 체제를. 스캔 뿌리는 거 보고 아카데미랑 아머리랑 올리면서 업테란 하겠구나 생각을 저는 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을 먹은 거고요 맞죠? 예. 그럼 셔틀 견제 바로 대기 중이죠. 올리아시랑 탱크 이 영호가 제일 자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호가 이런 식의 운영을 발칸포 테란 이거 골리아 발칸포하고 탱골 찍으면서 트리플 먹는 거 이거 영호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커맨드 지었잖아요 그죠? 예. 영호가 이거 제일 자주 하는 그런 운영이잖아요. 그러면서 스타포트 맞죠? 요거는 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예. 요거는 긴장을 좀 한 거 같아 여러분들. 요거 엔지니어는 요거 긴장을 좀 했네. 나한테 긴장을 왜 했지? 나한테 난 줄도 모를 텐데 긴장을 요건 조금 한 거죠 그죠? 예 긴장을 조금 했네 나한테. 저는 이제 트리플 먹고 있고 상대 체자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죠? 예 상대 체자가 대충 뭔지 알았기 때문에 업테란 체자라는 걸 알았고 트리플을 먹으려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업적으로도 보고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조합을 셔틀 질럿과 리버와 드라곤으로 여기를 갖다가 쉽게 먹지 못할까 만들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털의 당기 그러면서 스타포트 완성되자마자 사일런스 포실리티와 아머리 올리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그죠? 예, 2일업 업테란을 갖다가 많이 구사해본 솜씨가 나죠 보시면 그죠? 예, 많이 구사해본 솜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일업 될 때쯤에 요런 식으로 투하물이 맞춰가지고 2일업 찍으려고 그러면서 팩토리까지 5개까지 당당당당당 늘리는 모습까지 이미 이거 전 보고 있고요. 예. 입구 쪽에 생각보다 상대도 상당히 탄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지금 병력이 상당히 많은 걸 보고
생각했어요. 이쪽으로 당연히 공격을 올 거란 걸 상대 테란이 알기 때문에 역으로 심리전으로 일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서포를 지은 거야. 입구를 막은 거야.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안 졌으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소모전 했을 겁니다. 예. 이거 입구 쪽 지도가 이거 심지타는 거 보고 포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왔죠. 탱크 배치를 갖다 확인한 거예요. 이쪽 멀티 하나 더 찍으면서 그러면서 가스 앞마당 파주고 트리플 쪽에도 가스 파주고 스타팅 쪽에 프로볼다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러면서 테란 현재 2럽 바로 찍었죠. 2럽 찍으면서 팩토리 늘어나는 거 1, 2, 3, 4, 5, 6, 7 팩토리 늘어나는 타임이 상당히 좋죠. 그죠? 상대가 테란이 옵저버러 체스크 이때가 지금 가장 승부처예요. 이때가 이게 가장 승부처였어. 여기서 테란 포격 이끌었죠. 질러스 떨궈가지고 테란 포격 이끌면서 리버 떨궈가지고 쏘고 태우고 이게 지렸지. 이게 완전 지렸지. 이게 여기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승부는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죠. 테란이 맞죠? 예. 이러면서 캐리어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캐리어를 준비 이러면서 맞죠? 이 타이밍에 한번 테란이 탱크를 소모를 많이 해버리니까 좀 답답해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란 1, 2, 3, 4, 5, 6, 7, 8, 9 9팩토리에 3헤드원 그쵸? 2럽을 구사할 줄 아는 테란이죠. 9팩토리 3헤드원 그러면서 캐리어 준비 3스타 캐리어 그러면서 바로 또 찍어주고 있고요. 바로 또 지금 준비 중이고 지금 이런 타이밍에 나오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보다 방금 탱크를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캐리어를 갖다 가는 거지. 혹시 모를 드랍십에 포토캐논도 하나씩 지어주고요. 맞죠? 프로 발성하나 시켜놨고 벌처 견제 대비해놨고 탈런 시작고 해놨고 테란 현재 이제 2럽 되겠네요. 곧 있으면 테란 2럽 됐고요. 2럽 테란 이제 2럽 1, 2, 3, 4, 5, 6, 7, 8, 9 3위업도 바로 찍어주고 있죠. 상대가 3위업도 찍었어요. 3위업도 테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는 가질 수 있는 카드는 한 개밖에 없어요. 3위업 탱골 203 한방. 근데 캐리어가 지금 3스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빨리 충원이 된단 말이죠. 그때 동안에 프로듀서가 해야 될 일 뭐냐? 하이템브로도 찍어놓고 캐리어도 업그레이드도 꾸준하게 돌려주고 있고 지상군도 업그레이드를 돌려주면서 응? 멀티 공사해주고 게이트도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이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 안 그러면 역전당한다니까. 이게 조금 더 자원 더 많이 파고 조금 더 병력 많이 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스타크래프트는 200, 200 싸움이기 때문에 테란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예, 3위업 200, 200 싸움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프로토스들이 테란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영호를 잘 못 잡는 거지. 영호를 못 잡는 거지. 응?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 테란의 이 3위업, 3-3업 된 이게 200이 원체 세기 때문에 이 전프로 게이머들도 이 테란의 이 200병력을 감당을 잘 못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싸움이 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해주면서 캐리어로 지금 흔든 거예요. 그냥 아비터 싸움 가면 이거 지금 게임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솔직히 유리해도 힘들어져. 유리해도 그죠? 한번 소모전 했죠. 한번 소모전하는 타이밍에 캐리어 찍는 시간 벌었고요. 맞죠? 하이템으로 미리 뽑아놨고 마나 충전 중이고요. 이 쉬워 보이지만 쉬워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테란 완료됐죠. 3위업 테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위업 타이밍에 지금 진출한 거예요. 상대 인구수 180대. 왜냐면 싸울 수 있는 유리수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한정적이라니까. 나도 200이지만 이게 안 싸우잖아. 왜냐, 싸우면 이거 녹으니까 콩가루처럼 녹는다니까. 이거 여기서 그냥 싸웠지? 이거 강력수입니다 테란한테. 이거 지상군 쫙 녹아요. 농담 아니고. 그리고 캐리어가 지금 방업이 많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3업 0, 3업 때문에 골리앗이 그냥 녹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러시가 간 거야. 뒷방을 러시를. 뒷방 러시를. 왜냐? 손 많이 가라고. 손 많이 가라고. 여기도 신경 쓰고 여기도 신경 쓰라고. 여기 공격 간 거예요, 뒷방으로. 정면 싸움으로 그냥 어? 한다고 해서 지금 다가 아니기 때문에,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 보세요. 예, HP 쭉쭉 따르잖아. 공사몹이니까. 쭉쭉 따른다니까. 한번 빼주고. 그죠? 완급 조절. 이러면 테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탱크를 갖다 많이 못 뽑죠? 골리앗비를 높여야 되잖아. 맞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캐리어가 이런 식으로 4스타에서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승리 시나리오예요. 예. 이 다 죽잖아. 이 탱크들 다 어떨 거야? 어. 이게 승리 시나리오야. 이게 승리 시나리오. 골리앗을 뽑게 만들어 놓고 탱크는 캐리어로 먹고 나머지 탱크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탱고를 갖다가 뭐죠? 드라곤과 발업질럿과 캐리어로 먹어주는 거지. 테라 마트에 간 거지. 가질 수가 없죠. 선택 가질 수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거 난리죠. 정면 싸움 안 걸어죠. 여기 정면 싸움 안 걸어. 바로 뒷방. 나 정면 싸움 너랑 하지 않을래. 이런 마인드. 응? 너랑 하기 싫어. 그러면서 뒷방 가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승리 공식이 발판이 됐기 때문에 이긴 거지.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뭐 하이템플로 셔틀 하이템플로 태워가지고 끝내려고 했다던가, 또는 아비토 뭐 리콜 장난질을 해가지고 뭐 이기려고 했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역전 그냥 나오는 거야. 농담 아니고 진짜로. 막말로 인정? 역전 나온다니까. 농담 아니고 멀티를 한두 개 더 먹어도 역전이 나와 진짜로.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이 테란전 있죠? 이게 제가 볼 때 상대방 테란 S거든요? 한 100점 정도 될 것 같은데, S인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가장 잘하시는 분이 아마 이 정도 실력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하시는 분이. 그래서 방금 같은 이런 테란전은 사실은, 이건 이제 개념으로 이긴 거란 말이에요. 개념으로 이기는 건데, 진짜 자기가 잘해. 프로토스, 재방송 시청하시는 분에서 진짜 잘하시는 프로토스인데, 희한하게, 업테란 잘하는, 2100점, S급 딱 될, A 후반대에서 S 직전을 앞둔 프로토스 유저분들 중에서, 좀 참고하시면 가장 좋은 영상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면 이게 단순히 뭐, 아비터 뽀롱 리콜이 터져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게 프로토스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되는 건데, 이거 일반인 분들한테는 이거 허용되지가 않아. 상대 테란이 기본적으로 투아모리 3위협에 9팩토리 3 에드원 3 가스 플레이를 할 줄 안다는 거, 200 타이밍 때 정확히 3위협을 딱 맞춰서 튀어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 테란 같은 경우는 최소 15년 이상 한 사람이고, 영어 게임도 그렇고 전프로 게임들도 그렇고 영상들 막 다 챙겨보고 따라하고 그런 테란이에요. 아마추어 거의 최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농담 아니고 되게 못해 보일 수 있는데 방금은 거의 뭐 좀 운이 좀 안 좋았지. 테란 입장에서 운이 좀 많이 안 좋았다 라는 거예요. 예.